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미국 고배당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은 해외 ETF 백과사전이라는 김태현님이 지은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 일부를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배당주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3% 이상 되는 주식을 고배당주로 보통 생각합니다. 3%이면 요즘 은행 이자의 2배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 분배율 4%인 배당 ETF에 3억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씩 배당이 나옵니다. 배당 ETF에 장기 투자한다면 노후 연금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미국 배당 ETF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미국 고배당, 글로벌 고배당, 배당 성장, 월 지급 배당, 우선주입니다. 오늘은 미국 고배당 ETF만 볼 건데요. 첫 번째로 VYM, Vanguard High Dividend Yield ETF인데요. VYM은 추종 지수가 FTSE High Dividend Yield Index입니다. 운용 보수는 0.06%이고 굉장히 싼 편입니다. 한 주당 가격은 93불, 지금은 조금 올라서 100불 좀 넘을 건데요. 상장 일자는 2006년 11월 10일입니다. 탑5 국가 비중은 98.6%가 미국이고 유럽은 1.4% 정도입니다. 탑5 섹터 비중은 금융이 19.4%, 경기 소비재가 13.8%, 헬스케어가 13.3%, IT 기술이 10.3%, 산업 쪽 섹터가 8.4%입니다. 탑5 종목 비중은 JP 모건 체이스가 3.9%, 존슨 앤 존슨이 3.4%, 프록터 앤드 갬블이 2.8%, 엑슨 모빌이 2.7%, AT&T가 2.6%입니다. 수익률은 3개월 7.41%, 1년 20.95%, 3년 10.23%, 5년 9.91%인데요. ETF에는 리츠 주식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른 ETF 대비 VYM의 운용 보수는 굉장히 싼 편인데요. 뱅가드 창업주 존 보글의 철학을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5년 정도 투자했다면 50% 이상의 수익률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DVY라는 ETF가 있는데요. iShares Select Dividend ETF입니다. 추종 지수는 다우 존스 US Select Dividend Index이고요. 운용 보수는 0.39%입니다. 한 주당 가격은 2020년 1월 기준으로 104달러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올랐을 거예요. 상장 일자는 2003년 11월 3일입니다. 탑5 국가 비중은 미국이 100%입니다. 탑5 섹터 비중은 유틸리티가 25.49, 경기 소비재가 14.11, 금융 13.53, 필수 소비재 8.3, 원자재 8.2. 탑5 종목 비중은 AT&T가 2.61, 퀄컴이 2.23, 포드 모터 컴퍼니가 2.22, ONE,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인데요. 이것이 1.91%, Seagate가 1.76%입니다. 이 종목은 미국 대형주에서 소형주 사이 100종목 정도를 배당 수익률에 따라 구성했고요. PEDF에서 종목당 비중은 5년간 지급한 배당 수익률에 따라 가중하고 리츠 주식도 포함해서 구성한 ETF입니다. 분배율은 2018년 3.32%, 2017년 3.12%, 2016년 3.14%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분배율은 3% 초반이었고, 매달 마지막 달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DVY는 가장 큰 특징이 유틸리티 섹터가 25%나 된다는 점인데요. 유틸리티는 수도, 가스, 전기 등을 공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미국은
국토가 넓지만 51개 주마다 소수의 유틸리티 업체가 제한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요금은 물가 상승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고요. 석유와 같은 원자재가가 내려가면 비용이 적어져서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성이 약해지고요. 정부의 입금에 영향을 많이 받고 가격 인상폭도 제한적입니다. 다른 고배당 ETF보다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비중이 34%로 경기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사서 모아가기 괜찮은 ETF입니다. 최소 은행 이자의 2배 수익률은 될 것입니다. HDV는 모닝스타 디비든드 일드 포커스 티어를 추종지수로 합니다. 추종지수는 첫째 경제적 해저 유무, 둘째 재무지표 건전성 두 가지 요소로 산출되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매출 하락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해저의 유무입니다. 둘째 요소는 자산 대비 부채 예상치와 꾸준한 배당 유무와 같은 재무 건전성인데요. 앞에 두 가지 점수를 더해서 미국 상위 755 종목까지 배당 수익률에 따라 가중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배당금 분배율은 2018년 2.28%, 2017년 3.41%, 2016년 3.33%였습니다. PDF에서 탑4 섹터의 비중의 합은 67%입니다. 먼저 에너지는 미국 경제 및 정치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필수 소비재는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꾸준한 수요가 있는데요. 불황에도 존슨앤존슨 로션을 바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P&G의 질레트 면도기로 면도를 하고 다니고 다우니를 넣고 세탁기를 돌릴 것입니다. 헬스케어도 고령화와 세계화로 꾸준한 수요가 있는데요. 경기가 호황의 시기를 지나고 후퇴 국면으로 넘어가거나 불황 국면에 진입했을 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필수 소비재에 투자하면 자산 가격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미국 고배당 ETF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저는 ETF에 대해서 알아보긴 하였지만 개별적으로 6%대의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알트리아와 AT&T와 엑슨모빌입니다. 큰 자산이 있으시면은 미국 ETF에 투자를 하시면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받고 지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